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것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다르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어떻게 예시를 보여주시죠. 인우 씨가 잘하시는 거예요. 인우 씨는 말을 강하게 확실하게 하세요. 강하게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딱 단정 짓는 경우가 있어요. 딱 단정 짓는 거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강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잘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이걸 잘하는...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확실하진 않고 강하게만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약간 강압적인 이야기들. 아. 뭐,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그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약간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좀 갈구는 이야기들. 약간 그런 느낌들. 그냥 강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게 확신이 들 만한 이야기는 아닐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뭐 되도 않는 얘기를 막 그냥 그렇죠. 세게만 아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아, 이야기들. 네, 어떤 건지 네. 알겠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되 강하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고 이게 강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딱딱딱딱 찝어주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역시 강해요.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 아닌가?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곤조곤 전달 잘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게감이 딱 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막 이렇게 세게 얘기 웃으면서 안 해도, 얘기하시지만 네, 웃으면서. 뭔가 강하게 웃으면서 막 야 큰 저 야 좀 무조건 저 얘긴데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이런 네 정확한 정보와 설득력이 있는 그렇죠. 또 화자분들이 논리적이고 계시죠. 결국에는 나쁜 거는 강하기만 하고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게 가장 안 좋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네네. 네, 결국에는 이거 기타에다 접목시켰을 때 내용 없는 연주 세게만 하는 거. 그렇죠. 네. 와 치는데 내용 없어. 네. 당구 칠 때 야구 당구 칠. 아, 막 내용 없어. 그런, 네, 그런 들었습니다.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 뭔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활용을 하는 데는 좋다.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있어요. No라고 이야기할 때 no.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확실하게 강하게 이야기. 딱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No. 어, No. 어,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한다. 아니다. 아우, 좀 반말이야. 확실하게 강하게 반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강하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기타 연주에 있어서도 항상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조곤조곤 얘기할 것인가 강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실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하게 싼 브랜드. 네. 네, 확실하게 싼 브랜드. 가성비. 가끔씩은 내용 없게 싸기도 하지만 그냥 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용 있게 아주 내실 있게 싼 브랜드 콜트의 GA 시리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GA 시리즈가 가성비 시리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가래체액을 보고 그게 가성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가래체액의 그 퀄리티는 거의 타 브랜드의 4,500만원짜리 기타 진짜 좋았어요. 네, 정말 후려칠 만한 진짜 플래그십 모델로 손색이 없는 최고의 기타였던 콜트, 거죠. 그렇죠. 콜트에서 200이 넘게 나왔는데 그쵸. 그게 9.5점 받았어요. 야, 이건 퀄리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저희가 막 그랬었단 맞아요. 말이죠. 그거에 이제 그 가성비를 계승을 해서 100만원대 밑으로 떨군 모델이 이제 요 모델들인데 지난 시간에 가프프도 아주 좋은 점수를 네. 받았죠. 이번 시간에 가마이. 가마이. 네, GAMY. 이 MY는 머틀우드에서 떼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마이, 베벨. 자, 가마이 있어. 네, 가마이 여 있어. 네, 뉘앙스 뭐 괜찮았나요?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네. 정가 82만원, 하니까 65만원. 네, made in China, 전장 104cm에 무게는 2.09kg, 두께가 107mm에 구프레트 뒤틀레 71mm로 이것도 역시나 너트너비 43mm에 구프레트 71mm라 네, 거의 무슨 또 미니어처 같은 넥감을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쉐이븐 그랜드 오디토리움, 솔리드 시티카스 플러스 상판에 머트루드 축구판, 아치백이 티어드롭 아치백. 네. 아주 화려한 머트루드 무늬랑 저 부분만 뭔가 약간 돋보기로 확대한 것 같이 볼록 맞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되게 큰 물방울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맞아요. 저 부분만 뭔가 약간 이렇게 살짝 물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죠.
거기다가 글로스피니쉬라해서 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금장의 블랙 버튼이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43mm 너트너비, 그래서 아주 컴팩트합니다. 지판 5방콜이고요. 스케일은 643mm, 25.3인치입니다. 프렛 20프렛, 에라빅스 EAS VTC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5방콜 브릿지, 에보니 핀 달려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머트로드 하면 우리 생각나는 기타가 있죠? 브리드러브죠? 네, 브리드러브. 네, 브리드러브. 그 머트로드가 정말 독특한 감성을 가졌던 걸로. 맞아요. 머트로드를 거의 어떻게 보면은 소개해준 맞아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재밌는 모니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머트로드가 메이플의 밝음과 그런 마호가니의 목가적인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역시나 그런 것들 표현이 잘 좋네요. 됩니다. 까랑까랑해요 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까랑까랑하네요. 네. 사운드 좋네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바삭바삭하고 좀 그 자글자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좀 칼칼한 느낌까지 네, 칼칼해요, 맞아요. 같이 있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앰프 사운드 좋네요. 저한테 좀 좁아요. 아, 예. 여기가 좀 이렇게 치는 거 같아. 손을 어쩔 줄을 몰라 진짜. 아, 근데 소리 진짜 좋네. 네, 좋아요. 소리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앰프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 오, 앰프 사운드. 지난 시간에 이제 가프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날쿠스틱 사운드랑 앰프 사운드가 그냥 날쿠스틱 사운드를 그대로 앰프로 잘 전달해주는 느낌이었다면은 이거 지금 가마이 모델의 앰프 사운드는 그 마지막에 청양고추 하나 딱 썰어 넣었는데 그게 풍미를 확 올려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칼칼한 맛이 본연의 사운드를 더 끌어올려주는. 맞아요. 그래서 앰프 사운드가 포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마이 모델. 자, 이거 어떤 것 들려주신 건가요? 네. 저번 시간과 똑같이 Another Day. Another Day. 네. 알겠습니다. Another Day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Another Day. 좋네요. 네, Another Day 뭐 명음 씨가 뭐 워낙에 자주 연주하시는 거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손을 어쩔 줄 몰라. 아, 너무 좁아가지고. 제 요러고 저 요러고.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작아서 힘들죠. 작아서. 네, 네, 힘들었어요. 네, 가마이 모델로 멋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정말 별명 붙이기 참 좋아요. 가레체의 가프프 가마이. 가마이. 많이 나왔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가성비에 또 독특한 머트루드와 또 베벨컷까지 화려한 이 GA 시리즈의 또 감성을 65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잘 만나봤고요. 명홍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가레체처럼 이제 그렇게 높은 가격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GA 시리즈. 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 건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성비에 이거는 가성비 얘기할 만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성비 가격아 그대로 가마이 쓰라잉 그대로 가마이 쓰라잉 가마이 쓰라잉 네. 가마이 모델 가마이 쓰라잉 사실 가마이 그 이 가 시리즈가 우리 뭐 그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5층으로 가라 이런 데 있었죠 네, GAOF 막 이런 거 네, 네.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요 모델들이 그 가프프하고 가마이가 조금 독특한 스펙에서 가성비를 진짜로 잘 표현해낸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 가성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성비. 사운드 아주 매력 있죠. 네, 점수 몇 대면? 네, 99. 지난 시간에 명음 씨가 8.5, 제가 9.0 드렸었는데 이번 네. 시간에 이제 명음 씨가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운드 디테일이 조금 더 명음 씨 취향에 맞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적인 사운드였다기보다 그 매력의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맞아요. 앰프 사운드에서 그 포텐 터진 게 좀 있었죠. 그, 와, 네. 스트럭스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되게 좋았죠. 들어갈 때 네. 딱 좋았는데, 오, 야, 이게 날쿠스틱보다 앰프에서 더 잘 나오네. 이 생각이 이 점수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마 있었으면 좋겠는 모델 그렇죠. 가마이 네. 같이 보셨고요. 네, 이렇게 콜트 GA 시리즈의 또 가성비 좋은 가성비 퀄리티는 계속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요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 컨트롤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실도 있고 내용도 있고 강력함도 있는 이런 콜트 가성비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